이번에는 난이도를 조금 높여서 네. 선별 없이 네. 생명 원리만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하시던지 이제 1984년 7월 4일입니다. 허냐다 고려 해동조선은 대한민국이 울습니다요. 만송수님들 오른공수 전두를 내려를 볼 때 오늘은 날갑자생입니다. 7월하고도 4일생입니다. 오른공수 전만을 내려를 보실 적에 만성수님들이 우여볼 때 자꾸 여기 할머니들이 얘는 외골수다 외골수다 그런다. 어? 어 외골수 오로지 그냥 한 길만 파고 가는 사람. 한 길로만 파고 가는 사람. 그리고 어 뭐 여 인 인덕 무슨 덕 이런 덕이라기보다도 내 복에 내 덕으로 사는 사람이야. 복이 내 사주에 타고났다는 얘기야. 지금 굴곡이 남들은 지금 저기 굴곡이 있고 그러는데 이 사람 사주를 보면 그게 굴곡이 많지를 않아요. 어, 굴곡이 많지 않다는 것은 좋다는 거지. 평등하게 이제 사는 것이고. 근데 좀 뭐 이름 석자는 날리는 사주라고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올해 38 갑자생이라 그랬지. 갑자생인데 올해는 갖다 뭔가 내가 더 빛이 광이 작년서부터 올 37, 38 정확하게 작년으로 따지면은 뭐요 11월 11월서부터 이제 올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빛이 갖다가 이 굉장히 빛나 꽃길만 걷는 사주라고 봐야지 될까. 이제 앞으로 일이 탄탄대로다. 이상하게 이렇게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데도 이 사람은 아무 적이 없이 무난히 걷고 나오는 사람, 꾸준한 사람. 근데 이 우리네 같이 민간인은 아니지. 쉽게 얘기해서 무슨 뭐 연예계 등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타고난 재능이 많다. 당원한 재능이 많고 뭐 부모의 뭐 복이라든지 형제간의 복이라든지 이 사람은 침범을 하고 이러는 거는 없어. 그리고 자기가 뭐 분명하게 할 것은 하고 넘어가고 조금만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확실하게 가는 사람. 꿈도 포부가 굉장히 컸다. 뭐 하늘을 나르는 창공을 나르는 이런 꿈도 많이 꾸고 이제 이랬던 사람이거든. 근데 뭐 외국이면 외국 어디고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뭐 그런 큰 위인이 된다고 봐요. 그리고 성공이라면 성공이지. 재물에 남들처럼 갖다 무슨 큰 무슨 연예인이 돼갖고 재물이 많아갖고 뭐 그냥 뭐 몇백천 하면서 막 이러잖아. 근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고 조용히 알려지지 않으면서도 내 재물의 근거가 싸는 사람. 지금 어떤 사람은 매스컴 타면서 많이 시끄러운 사람들도 많잖아. 근데 그렇지 않는 사주라는 얘기야. 그만큼 자기가 관리를 잘한다는 거지. 관리를. 그래서 이제 사주를 이제 보고 있다면. 근데 이 결혼은 뭐 본인이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 마음을 크게 두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뭐 해서 이렇게 커야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일찍 결혼하면 100년에는 못 살거든. 이 사람 사주를 보면. 그래서 늦게 결혼해야지. 일찍 결혼하면은 내 꿈을 완전히 피지를 못하고 지금 이렇게 수그러져가는 그런 형국인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곳곳하기 때문에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다.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제 연예인 쪽으로 나오는데 그다지 뭐 큰 대상을 받고 이렇게 이름 나게 막 그런 사람은 아닌 거로 나와. 근데 앞으로는 그만큼 큰 인재가 될 수 있는 빛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나 남자로 나와. 남자다. 이 사람. 남자 같아. 남자야. 결혼은 언제쯤 할까? 결혼 운운 갖다 좀 늦어 이 사람이. 아까 그러잖아. 하려고 마음만 먹고 할 수가 있는 건데 네. 지금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 40살? 그쯤이요? 나이하고는 굉장히 동안이로 보이는데. 뭐 운동이면 운동이면 뭐 자기 몸매를 가꾸려고 이 사람이 많이 진짜 얘 자기한테 굉장히 열중이 쏟는 사람이야. 쏟는 사람. 누군데? 나 제일 궁금해서 못 참는데 누구야? 연예인 맞아? 네. 잘 봐주셨어요. 연예인 누구? 아실지 모르겠어요. 배우 이재훈이라는 분인데. 이재훈은 몰라. 모르는 건 모르는 거. 죄송하지만 모르는 건 모르는 건데. 그 이 사람 배우야? 네, 배우입니다. 저기 막 연극 같은 것도 하고 막 그래도 되는데. 좀 선하게 생기면서도 보는 이미지는 굉장히 강해 보일 거야, 얘가. 맞아요. 어떻게 생긴 사람이야? 지금 보자. 아우, 되게 궁금하다. 입 크고 코 잘생기고 귀 잘생기. 네. 시원시원하게 생겼네. 네. 이재훈이. 성공한다. 아우, 38에 근데 그렇게 안 보인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마무리하기가 좀 서운하다. 왜요? 잘생긴 오빠를 봐갖고. 형아, 불안간에 빵빵 터져갖고 그냥 막 대상도 받고 그냥 크게 한번 그냥 작품 하나 해갖고 대성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대박 나세요, 재훈 씨. 감사합니다, 선생님.